자, 이제 진행해 볼게요. 이제 아작스 컨트롤러 쪽에서 이제 불러오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색상 가져오기,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사이즈 가져오기. 그 얘가 필요한 게 카테고리 서비스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스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얘들 전부 다 오토와이어드에서 연결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토와이어드, 퀄리피어드 쓰시고, 서비스는 구스 서비스 인풀, 구스 서비스 인풀. 그 타입이 구스 서비스 타입입니다. 구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맨 뒤에 가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인터페이스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구스 서비스라고 써주세요. 됐죠? 복부구로 다 해결했어요. 그죠? 예. 해결해서 사용하시고, 밑에 들어옵니다. 밑에 들어오시고, 여기는 이제 카테고리와 구스가 섞여 있습니다. 가져올 때에, 저희가 가져와서 사용하실 때, 여기 사이즈 가져오기니까, 구스 서비스에서, get size로 해서, 이제 사이즈를 가져온다. 됐죠? 이래서 모델을 담아서, 사이즈 리스트로 보낸다. 여기 밑에 있는 거 똑같죠? 그 밑에 있는 컬러 가져오기, 색상 가져오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구스 서비스에서 get color를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get color를 이렇게 가져오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컬러 리스트로 보낸다. 됐죠? 예. 그 한 개 완성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좀 더 만들 수 있어서, 예. 그리고 이제 코드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됐죠? 이제 JSP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 먼저, 이제, get size에 해당되는 것을 JSP를 가져서, 이제, 그 만들어서, 여기 사이즈 리스트. 구스 밑에, 저희가, 이제 SRC 밑에, 메인 밑에, 웹FP 밑에, 웹-INF 밑에, 뷰스 밑에, 저희가 이제 구스 여기다가 만드는 거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해주세요. JSP 파일 만듭니다. 어더 눌러주시고, JSP 파일인데요. 넥스 눌러주세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름이 맨 처음에 size list.jsp. 넥스트 눌러보시면, 여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 시태그 붙여놓은 거, 이렇게 시태그 붙여놓고, 뭐 페이지 처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 나오게 됩니다. 피니시 눌러주세요. FMT는 안 쓸 거라서 지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네이션도 안 쓸 겁니다. 지우시면 되고요. 지금 요것도 다 지울 거예요. 스크립트도 없습니다. 다 지우시면 되고, 인프태그만 여기다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바디에다가, 아시겠죠? 예, 바디에다가 인프태그를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거 싹 다 지우겠습니다. 그 바디 부분만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디 안에다가, 바디 남겨놓고 쓰는 이유는, 그 얘네들이 없으면 자동 완성이 안 돼요. 근데 자동 완성 때문에 얘네들을 남겨놓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태그 안에 이제 자동 완성이 다 되면 나머지 싹 다 지울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자동 완성 때문에 쓰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C++for each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시고요. 작성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items 지금 작성하시는 거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그 사이즈 리스트가 넘어온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var 써주시고 vu 객체 vu에서 이렇게 나온다. 되시겠죠?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인풋 태그가 들어가 있는데 라벨이 붙어 있어요. 라벨 안에 인풋 태그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인풋. 그래서 인풋 태그 이렇게 해서, 예, 인풋 태그는 단독 태그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 이쪽에다가 이제 인풋 태그는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사용할 가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타입이 나오시는데, 타입, 인풋 태그의 타입은 그 체크박스입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체크박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C. 체크박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인풋태그의 네임이 중요하죠. 얘는 네임이 중에서 네임 쓰시고 되시겠죠?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DIV 체크박스 해가지고 사용하실 때 DIV 단계 만든지 보이시는데 요게 지금 저희가 얘기할 때는 얘기했을 때는 사이즈에 해당되는 사이즈 언더바 사이즈 언더바 넘버 넘버를 데이터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사용하실 거고 밸류스 이렇게 쓰시고요. 달러 중괄호 열고 여기 부여 안에 보시면 사이즈 넘버가 있다. 사이즈 언더바 넘버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세팅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보여지는 것은 이제 한가 뜨시고 그 라벨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얘가 세트로 동작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거죠. 집어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쓰시고 되시겠죠? 그래서 input 태그라는 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체크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름이니까 달러 중괄호 열고 부유 안에 보시면 얘가 이제 size underbar name 이렇게 해서 name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출력합니다. 폼을 눌려가지고 얘를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라벨 안에 input 태그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그 얘가 지금 체크박스이긴 한데 여기에 현재 그 클래스 단계 붙여볼게요. 클래스 잘 붙나 보시고 클래스 이꼬로 얘가 이제 폼 다시 컨트롤이다. 클래스 단계 붙여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클래스를 붙였다고 해서 전부 다 그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싹 지우는 거죠. 원래 태그는 필요 없고 이제 요거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요 태그를 여기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그 라벨 태그에 해당되는 것만 쭉쭉 집어넣을 거야. 근데 라벨 태그 말고 DIV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체크박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 체크박스 리듬이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체크박스입니다. 라벨 안에 요게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체크박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이쪽에 그 여기 여백을 좀 마진을 좀 줘가지고 좀 띄어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DIV라는 게 더 만들어서 처리를 했네요. 아시겠죠? DIV 폼 다시 체크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걸로 썼어요.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이건 지금 데이터 가져올 때는 처음 데이터 가져올 때는 그 없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벨 밖에다가 이제 컨트롤 V 눌러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이제 DIV가 있으니까 슬래시 DIV를 막아주시고 슬래시 DIV 처리를 해주시고 여기 라벨을 DIV 안쪽으로 좀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어 처리를 하자. 됐죠? 네. 빨간 줄 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빨간 줄 한 거는 컨트롤 X, 컨트롤 V 하면 이제 뒤로 자꾸 물러나거든요. 얘네들은 그 빨간 줄이 없다는 얘기예요. 파일 안에 X 표시가 없으면 빨간 줄이 없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JSP를 한 개 만들어둬라. 지금 그 뭘 가져오는 걸 그 했냐면 사이즈 가져오는 거 했습니다. 사이즈 가져오는 걸 처리를 해서 했으니까 여기 브라우저에서 이제 get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로컬 호스트 슬래시 구스 슬래시 get 저희가 사이즈를 가져오고 .2이고요. 물음표 카테고리 언더바 코드 1에 해당되는 것을 equal 1 이렇게 해서 붙여서 1번에 해당되는 의류입니다. 의류 해당되는 것을 가져오자.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가져오시면 아 URL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구스가 아니라 아작스로 썼네요. 아작스 구스는 이렇게 여기 붙는 걸 보고 아 잘못 썼구나 이런 아작스 밑에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걸로 해보시면 아 얘가 널이래요. 널 뭐가 널이다 그 return select one found 가져온 게 지금 한 개만 가져와야 되는데 다섯 개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설마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잘 가져왔어요. 근데 리턴 될 때 저희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지금 셀렉트 원으로 했다는 얘기는 얘가 한 개만 찾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얘 한 개만 찾을 거야. 근데 네가 여러 개를 붙어서 넘겼어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스 XML mapper.xml 가보시면 이 사이즈 해가지고 요거는 맞아요. 구스 밑에 부여 밑에 사이즈 부여입니다. 지금 사이즈만 가져오라고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시켰는데 얘가 가져온 게 지금 다섯 개는 가져왔어요. 이렇게 제가 저는 다섯 개를 가져온 게 맞아요. 이렇게 다섯 개 가져오는 게 맞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구스 mapper 쪽에 가보시면 return type. 리턴 타입 보면 얘 리스트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사이즈 부여를 가져오라고 시켜놨죠. 그럼 얘는 한 개만 가져오는 거예요. 한 개만 가져오면 얘가 메소드를 뭘 호출하냐면 이때 호출하는 메소드 여기 보면 그 select1이라는 걸 호출하게 돼요. 데이터 여러 개가 아니라서 아시겠죠? 딱 한 개만 가져오자. 근데 몇 개를 집어왔어요? 다섯 개. 네가 했는데 but, found 다섯 개나 그 검색이 됐어. 근데 너 이거 한 개만 가져오라고 시키면 안 돼. 그 여기다가 리스트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리스트라고 쓰세요. 리스트 꺽쇠 표시 해서 이제 이렇게 사이즈 부여를 리스트로 감싸 가지고 가져오자. 밑에 있는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상도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가져오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쓰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으니까 인풀도 바뀌게 되죠. 구스 서비스 인풀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리스트를 가져옵시다. 그래서 여기 리스트를 쓰시고 꺽쇠 표시로 제너릭해서 사이즈 부여가 들어있는 이거를 가져다가 쓸 거예요. 리스트 커지러 스페이스바 자바 유틸에 이렇게 입니다. 어디였지? 타임 리스트 투 부여 아닌데 아 얘가 사이즈 가져오고 얘도 리스트 지금 사이즈 부여를 지금 여기다 이렇게 아 이게 지금 매퍼 딴 거 고쳤네요. 제가 어디 고쳤지? 큰일 났네. 딴 걸 고쳤어요. 방금 전에 고친 데가 분명히 서비스 고쳤는데 이 빨간 줄 난 거 보시면 빨간색이 났다. 구스 서비스 인풀. 이거 맞고, 컨트롤 G. 매퍼. 아, 매퍼만 고쳐놨네, 매퍼. 매퍼 XML 말고 매퍼, 구스 매퍼 고쳐놨습니다. 그, 이제, 지금, 아,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다 닫기, 일단. 클로즈. 다 닫기. 했고 저희가 구스 매퍼에다가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에다가 매퍼에 여기 리스트라는 걸 바꿔놨어요. 아시겠죠? 그 서비스는 안 바꿨네요. 그래서 서비스도 바꾸셔야 돼요. 서비스 인터페이스 가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져올 때 이제 이렇게 가져오라고 시켜야 됩니다. 시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리스트 카트 컬러 부여를 리스트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쓰셔야 되고 인풀도 마찬가지 인풀에 해당되는 것도 맨 아래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오면 안 되고 이렇게 리스트에 의해서 리스트에 담아서 받아주세요 라고 써야 한다. 얘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저장하세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저장하시고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바로 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작스 그 컨트롤러에 아작스 컨트롤러 조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이즈 개사이즈 하면서 바로 그냥 담았는데 얘가 이름을 리스트로 해서 담아 버렸죠. 그러니까 포이치만 돌려서 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문제가 없는데 그 아래쪽에서는 리스트를 받아와라 이렇게 시키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키셨고요. 이제 여기 에러라고 있는 거 여기 똑같죠. 에러라고 새로 고침 할게요. 새로 고침 이렇게 해서 쓰시면 뭐가 또 틀렸어요. 네. 처리 중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이유 무슨 원 처리 중 예외가 발생했냐? 예. 프로퍼티나 파운드 스트링 유형이 없습니다. 그 사이즈나 뭐 리턴 타입이 지금 스트링으로 리턴된다 본데. 스트링 유형이 없습니다.
그 포이치본 리스트 쪽에 JSP 쪽인데요. JSP 쪽에 저희가 이제 사이드 리스트 .jsp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어, vo. 아, 이거 사이즈 달러 안 썼네요. 달러. 달러 준 걸 알고. 그 얘가 스트링이란 뜻이에요. 얘가 스트링이라서 스트링에 vo 꺼내가지고 이거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 중괄하고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그냥 여기다가 상단에 안 찍고 그냥, 아, 이거 달러 중괄하고 안 썼고 했더니 얘가 문자열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냥 사이즈 리스트라는 문자열이다. 인식을 해서 이걸 VU에 담았더니 얘가 이제 문자열이 돼버린 거죠. 되시겠죠? 네. 자, 이제 됐고요. 다시 새로 고침 이제 합니다. 하시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한 줄로 쭉 해서 그냥 체크할 때 한 줄로 그냥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한 줄로 그 요거는 잘 됐고요. 한 줄로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라고 하려면 이쪽에 이제 그 저희가 집어넣으려 놓은 뷰.jsp 구스 밑에 저희가 writeform.jsp, view.jsp 아니고 writeform.jsp에서 얘네들을 이제 폼에 그 인라인으로 좀 적용을 하세요라고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쪽에 인라인으로 적용해서 쓰세요라고 하려면 여기 보시면 클래스를 한 개 이렇게 클래스를 한 개 더 붙여서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서 쓰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클래스가 요거는 집어넣었어요.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이제 form-inline이라는 게 위에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예, 폼 태그에다가 전부 다 쓸 수는 없고요. form-inline을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셔서 그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div, 집어넣으려고 하는 div가 이제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 부분, 사이즈 부분 이렇게 div에다가 집어넣으라라고 쓰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인라인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클래스를 붙여주시면 그냥 붙여주시고 됐죠. 이 안에 그 붙여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컬러도 마찬가지 인라인으로 좀 처리를 해주세요. 인라인 그 다음에 옵션도 마찬가지 예, 인라인으로 좀 처리를 해주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으시고요. 이제 일단은 여기 데이터까지 나온 데는 성공했습니다. 데이터 처리해서 나온 데까지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쪽에다가 URL을 썼을 때 아작스를 이용해서 나중에 쓸 건데 이렇게 해서 getSize 해가지고 쓸 때 이렇게 써가지고 처리하는 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URL이 getSize.do에서 카테고리를 넘기셔서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있는데 2번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면 2번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사이즈가 그 신발을 갖다 놨는데 신발은 이제 사이즈를 입력을 안 해서 아시겠죠? 여기다 입력을 하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입력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쓰시고 지금 현재는 의류에 대한 사이즈만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도 마찬가지인데 컬러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쓰셔야 되는데 컬러도 1번만 집어넣었을 거예요. 1번 해당되는 것만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JSP 만드셔야 되는데 JSP가 이거랑 거의 유사하셔 가지고 그 구스의 사이즈 리스트 컨트롤 C 누르시고요. 컨트롤 V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를 이제 컬러 그 사이즈 리스트 대신에 컬러 리스트 JSP로 만들어 주시고요. 컬러 리스트.jsp를 더블 클릭해 여세요. 여시면 받아오는 게 컬러 리스트를 받아오시죠. 그래서 컬러 리스트로 바꿔주시면 되고 VO 안에는 여기 사이즈 넘버가 아니라 컬러 넘버가 되는 거죠. 이거 선택하면 컬러 넘버가 넘어가요. 넘어가고 보여주는 거는 컬러 네임이 보여져요. 이렇게 컬러 네임 보여집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쪽에 그 getSize.do를 getColor.do로 친 다음에 엔터 치시면 아 이게 오류가 났네요. 그
이 컬러.2에 해당되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를 썼는데 가져볼까요? 네. 사이즈 컬러 네임 인밸리드 아이덴티티 돼 있네요. 컬러 네임이라고 없다. 컬러 언더바 네임. 저희가 그 복사 붙여넣기 아 지금 매퍼를 제대로 안 만들었나? 매퍼.xml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거는 1로 잘 넘어갔어요. 이제 서비스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getColor 쪽으로 잘 넘어갔고 인티자로 해가지고 query는 select에서 이렇게 쓰는데 select 그 다음에 color number 그 다음에 category 1 category 그 다음에 color name 4 베이직 사이즈에서부터 아, 사이즈에서부터 이거 사이즈를 안 바꾸고 베이직 컬러인데 사이즈를 안 바꿨네요. 그죠? 됐죠? 네? 그래서 이제 XML 쪽을 봅니다. 이거 찾기만 할 수 있으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쭉 밑으로 아래로 내려오시면 그 여기 베이직 사이즈인데 여기도 베이직 사이즈예요. 베이직 여기는 베이직 컬러죠. 그죠? 컬러에 해당되는 것부터 컬러에 해당되는 것부터 찾아야 된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위에 건 사이즈, 밑에 건 컬러. 되시겠죠? 네, 이러시면 이제 서버 다시 돌리면 다시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류라는 거를 자꾸 수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오류 메시지를 읽고 거기에 맞춰서 쓰고 쿼리도 한번 보시고요. 쿼리 잘 됐는지 확인 한번 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됐으면 이제 이렇게 쓴 다음에 새로 고침 해가지고 이제 컬러 부분을 가져오라 이렇게 쓰시면 컬러 부분도 이렇게 레드, 블랙, 블루 이런 식으로 해서 잘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컬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2번에 해당되는 것은 안 썼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써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컬러까지 잘 가져와집니다. 해서 그 이렇게 잘 가져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저희가 그 폼에서 라이트 폼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아작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사이즈 대합에 집어넣고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찾아서 여기 카테고리라고 썼는데 그 이쪽에 사이즈 div에 해당하는 것은 사이즈 url을 가서 찾아오고요. 그다음에 컬러 div 세팅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사이즈 div 말고 컬러 div. 컬러 div에 해당되는 것도 ajax/color.2 이렇게 써서 코드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옵션은 직접 입력하는 거니까 이거 조금 있다가 처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되시겠죠? 입력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이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이러면 이제 실제로 나오나 보셔야 돼요. 이제 브라우저에 가셔서 그 등록폼 상품 등록폼에서 그 F12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 옵션 정보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고침하시면 그 사이즈 나왔죠? 사이즈 한 줄로 쭉 나왔습니다. 색상도 한 줄로 해서 체크 잘 되고 있고요. 이렇게 글자를 눌러도 이제 체크가 잘 됩니다. 이렇게 잘 되고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이 체크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곱하기 사이즈 2 곱하기 컬러 3개 해가지고 그 상품이 몇 개 등록이 되냐면 6개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6 종류가.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서 이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할 겁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 체크가 한 줄로 이렇게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종류가 사이즈가 점점 많으면 종류가 점점 되니까 거기 맞춰서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계속 늘어나니까 얘를 밑으로 내리면 되게 힘들어서 그 옆으로 그냥 쭉 썼습니다. 옆으로 써가지고 여기에 없는 거 빼고 나머지 계속 추가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관리를 위해서는 사이즈 관리 페이지, 그 다음에 사이즈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색상 관리 시스템 이런 걸 또 만드셔야 돼요. 카테고리처럼. 이해되시겠죠? 만들어 쓰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거기까지 갈 여력은 없고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생각하시니까 사이즈에 해당되는 거 체크를 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꿔요. 지금 이제 의류에서 신발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 중분류는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도 바뀌어야 돼요. 사이즈하고 색상도 바뀌셔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사이즈하고 색상이 바뀌셔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 처리를 이용해서 쓰시는 걸 이제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중분류를 바꾸면 대분류를 바꾸면 여기 있죠. 대분류를 바꾸면 로딩을 하자. 여기는 중분류만 로딩하자 돼 있는데 여기 중분류 로딩한 걸 복사붙여놓고 계속 썼죠. 그것처럼 이제 사이즈 로딩, 색상 로딩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요 밑에다가 이제 이벤트 처리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사이즈와 색상을 세팅하는 거죠. 같이 중분류만 세팅하면 안 되고 색상과 그 다음에 사이즈와 색상을 이제 세팅을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제 새로 고침하시면 되고 이제 순서를 잘 생각해 보고 그 처리되는 걸 잘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중분류를 의류에서 대분류를 신발로 바꿔요. 신발로 바꾸시면 이쪽에 그 사이즈하고 색상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현재 그 신발은 사이즈하고 색상을 안 집어넣었어요. DB에다가 안 집어넣어서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발에서 의류로 바꾸면 이제 이쪽에 사이즈가 나와요. 사이즈가 색상에 나오는 걸로 아시겠죠? 아작스 처리를 위해서 로딩해서 쓰고 있다.